강원도 정선에서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저기야, 나 왔어. 왔나 왔노? 잘하네. 잘하지, 그러면. 슬리퍼를 입고 왔어. 자기도 슬리퍼 신고 가놓고는 뭐. 자기는 일하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가는데. 답답해서. 발은 보호받고 싶을 건데. 아니다, 내 발은 주무시고 싶어. 곤드레 농사로 대농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초보 농부 병식. 새로운 곤드레 판로로 경매장을 택했는데요. 160 하나. 양이 많아서 맛이 좀 안 나오고. 아. 곤드레 수박을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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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경매장.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엄마랑 좀 시세 좀 잘 나가고 좀 팔아줘요. 과연 병욱 씨의 경매는 어떻게 될까요? 자, 6,300 나왔는데 하실 분 220번 몇 개요? 자, 쓰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 낙찰은 됐지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습니다. 6,300원 나온 거예요? 네. 뭐 어쩌겠어요? 만 원씩 나오는지 가져왔더만 너무 많이 가져왔나 봐요. 실제로 많이 예, 만 원씩 나왔었고 곤드레가 네. 작업 상태가 정확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비닐 이게 공기 순환이 안 되는 상태로 이 비닐 자체에서 공기가 순환이 됐으면서 온도를 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한 상태다 보니까 더욱더 가격이 하락이 됐고 더 문제는 이 곤드레 자체가 네. 양도 많았고 작업 상태가 이렇게 억세다 이게.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지만 오늘 병욱 씨는 또 하나 새롭게 배웠습니다. 늦은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병욱 씨. 네, 왔다. 왔다. 죽 썼지 뭐. 잔뜩 기대하게 해놨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나 보네요. 아니, 내가 160관 좀 넘게 가져가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가져온 거래. 그래서 살 사람도 없고. 한꺼번에? 어. 또 내가 약을 안 치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태도 별로 안 좋았대. 경매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이런 직거래 행복도 조금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내 은송 씨는 직거래 판매를 위해 SNS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적고? 그냥 그것만 적어놓으면 된다. 뭐 구구절절 설명하겠노? 아니야,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팔려요. 왜? 이렇게 사진 넣고 그 밑에 설명 쫙 달고 또 사진 넣고 설명 쫙 달고 이렇게 했는데. 송 씨를 벌써 그런 말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이거 SNS 좀 활발하게 해주고 하면 내가 밖에서 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자기는 손가락만 놀리라.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만 그게 제일 힘든, 손가락 놀리는 게 제일 힘든 기다.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다음날 아침. 오늘은 병욱 씨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는 폼이 어디 멀리 나설 건가 본데요. 놀고 싶어가지고. 곤드레 수확도 끝냈겠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병욱 씨네 가족들. 병욱 씨의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인데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아내 은송 씨가 곧 아이를 낳으면 더 오기 어려울 것 같아 시간을 냈습니다. 어이구, 무섭냐고 왔어요. 어이구, 제발 보고 싶었어요. 어이구, 할머니도 손자 많이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할머니, 이제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갑시다. 어리석으니. 요렇게나 손자들이 예쁜데 좀 자주 와야 되겠는데. 자주 와야지 인자. 셋째 낳고 자주 올게. 셋째 낳고 나뭐 자주 자주 오세요. 여기서 뭐 일하는 게 없나? 밤나무 사는 게 밤나무를 빼고 엄나무하고 들어가고 약초 같은 거 좀 심어보려고. 일이 많다 많이. 배로 가자. 재훈아 같이 갈래? 당연히 같이 가지 손자가 보지. 응, 한 가고 자. 성훈이는 엄마하고 있어요. 엄마랑 있으세요. 성훈이 집 잘 보고 있어. 안녕. 우와, 또. 안녕. 가 봅시다. 이 글을 쓰면은 멋지겠죠? 안 봐요, 할머니. 우와. 자, 가 봅시다. 가볼까? 아빠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 원래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산에 약초를 심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로 바쁘셔서 집에 온 김에 병욱 씨가 돕겠다고 나선 거죠. 어디 베면 되노? 이쪽부터 먼저 빼라. 여기 저 뒤에 빼는데 입구만 비치면 되나? 어, 요리하면 그것만 해도 이제 좀 낫지. 아, 해보자. 해봐라.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농사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잘하는 병욱 씨. 아빠 조심해요.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서 공사판에서도 일을 했던 터라 이 정도 일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걸 아는데도 짬이 나지 않아 도와드리지 못했던 병욱 씨.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 이제 좀 흔하다. 나무가 안 잘린다. 안 잘린 톱을 갖다가. 톱날이 안 썼네. 깔아야 되는데. 너무 야물다. 너무 아빠 야물다. 너무 힘들지? 예. 욕 봤다. 예, 밥물 가자. 응. 아이들 내가 할게. 내가 그래. 저러 내려온나. 아빠 싫어. 할머니 힘들어. 아빠 싫어요. 왜요? 병욱 씨 덕분에 깨끗해진 공간. 다음에 올 때는 이곳에서 약초들이 자라고 있겠죠. 어머니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어요. 도울 거 없다. 가서 그만 좀 들고 있어라. 들어가.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입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입이 그렇다 부모 감사한 일이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을 위해 어머니가 솜씨를 발휘하실 모양입니다. 드디어 푸짐한 저녁상이 준비됐습니다. 어서 밥 먹자. 네, 밥 먹자. 이거 끓이기. 오랜만에 맛보는 엄마 밥상에 병욱 씨도 은송 씨도 입이 호강입니다.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나? 야, 엄마 좀 조금 절대로 가면 안 먹거든. 올라가 곤드레 농사 지어본 게 어떻네 그래. 생각하고 다리나. 괜찮지 뭐. 어쨌든 뭐 멀리 가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도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잘 안 된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다. 열심히 한다 꿈꾸니 엄마도 듣기 좋고. 은송이도 어쨌든가. 응. 엄마 개들은. 너무 많이 부류가 있는데 조심하고. 엄마 개들은 저희 집이 더러우면 엄마가 미끄러져서
아, 저가 치워야 되죠. 그럼. 엄마가 넘어지면 어쩔 일도 아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역시 최고다. 이제 우리가 더 자주 내려올게. 자주 내려오면 감사한 일이지. 잠깐만 기다려. 얼른 올게요. 자주 봐. 알았다. 맨날 맨날 기다리고 있. 말은 하지 않지만 늘 뒤에서 응원해주는 부모님 그 고마움을 새삼 느낍니다. 다시 정선에서 시작된 병욱 씨의 하루는 첫째 재훈이를 깨우면서 시작됩니다. 엄마, 안 일어날 거야. 이제 세수할까? 아내 대신 아침에 재훈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병욱 씨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깨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등원 준비까지 능숙합니다. 저는 우리 어디 가는 거지? 바다. 바다? 응. 어린이집 가는 거잖아. 으짜. 자, 여기 타는 거야. 아빠, 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건 안 돼. 재훈, 응.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 보통은 오전 10시까지 데려다 주는데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등원 시간도 좀 이릅니다. 신발 벗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자마자 밭으로 나선 병욱 씨. 현재 병욱 씨가 관리하는 밭은 수확이 가능한 2, 3년생 밭과 1년생 밭으로 구분해뒀는데요. 씨를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은 1년생 밭은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풀만 뽑아주면 되니 관리하는 일은 수월한 편입니다. 관리가 수월은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됐다, 건드려 잘 올라왔네. 이것들이 지갑을 좀 불리줘야 됐긴데. 혼자 농사를 도맡아 하는 데다 요즘은 아이들까지 돌봐주니 지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데요. 죽여줘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사랑스러운 그녀 입술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부지런히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병욱 씨. 괜찮나? 괜찮아? 멀리 진주까지 장거리 여행이 무리였는지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종이나 좀 끼게 줄까? 일단 정리하고 밥 해줄게. 고마워. 응. 누워 있어라. 아, 성훈. 성훈이. 아빠랑 같이 청소할까? 으쨔. 청소하자.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 강릉까지 가야 하는 상황. 한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하니 더 무리가 될까 봐 그냥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청소 좀 돌려볼까? 누워서도 아기랑 집안일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안 정리에 나선 병욱 씨. 덕분에 금세 집이 깨끗해졌네요. 우와,
잠이 오네. 청소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죽을 준비하는 병욱 씨. 혹시 소화가 안 될까 봐 누룽지를 곱게 갈아서 죽을 끓입니다. 자기 죽 먹자. 여기서 먹으면 낫겠다. 우와, 집이 완전 깨끗해졌네. 그죠? 정성 들여 끓인 죽, 아내가 맛있게 먹어줄까요? 맛있는데? 맛있지? 고생 좀 했겠는데? 너무 더웠다. 성훈이 안고 하려니까 겨울에는 되더만 이제 안 되겠다. 내리만큼 고생하네. 어머니가 좀 낳는 것 같나? 기운은 나네. 팍팍 뭐야, 어? 여기서 젤리 잘 클까, 이가? 젤리, 잘 크고 있나? 출산을 앞둔 병욱 씨 댁 부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초음파 사진 아까 봤다. 알겠다. 모르지, 이거. 얼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인가도 모르겠더라, 나는. 알려줄까? 여기가 눈, 여기가 코, 여기 조금 가려진 곳 입이. 뭘 봐서 코야? 여기 코잖아. 아 진짜 처음 봐볼 줄 모르네. 아 봐라, 벌써부터 수염을 달고 있다 여기 이렇게. 아니라고. 아니 이제 젤리가 7월 말 8월 초월이 나온다 이거. 근데 그때 내가 엄청 바쁘다 이거. 처가에 좀 가서 낳는 게 어떨까? 아무래도 정천에는 산부인과도 없고 해서 강릉이나 이런 데 타는 게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니까 더 힘든 것 같긴 해. 그렇지. 재훈이는 이제 우리 엄마가 봐주면 되고 재훈이는 뭐 할매 제일 좋아하니까 그럼 내려가서 낳는 걸로 하자. 내려가서 낳고 요리를 좀 하고 올라오는 게 낫겠지? 그게 낫겠다. 바쁜 농사일로 출산을 함께하지 못할 생각에 미안한 마음인 병욱 씨입니다. 다시 일터로 나선 병욱 씨. 건조기에 말려뒀던 곤드레부터 확인합니다. 잘 말랐네. 말린 곤드레는 만져봤을 때 부드럽게 꺾일 정도가 되면 제대로 마른 건데요. 건조 가공한 곤드레는 모아뒀다 100g 단위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가공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건조한 곤드레는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직거래 판매를 좀 늘려볼 계획입니다. 이장님! 이장님! 어,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명기 아이고. 어쩐 일이야? 아이, 제가 또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제 이제 곤드레 건조시켜가지고 직거래로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그 홍보에서 팔려면 포장이 좀 부실하다. 아, 이게 포장 지금 디자인을 해놨는데 아직 뽑질를 않았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 4일만 잡숴봐요. 4일만 먹으면 이제 곤드레가 왜 또 화장실에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화장실에 바뀐다고. 그래. 네. 이름이 딱 그래서 받는다. 그죠. 4일만 잡숴봐. 네. 네. 이 우리 동네만 갔다 안 되거든. 그죠. 또 외부 지역으로 또 그 애들 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또 채널도 잡아서 공부를 좀 해줄 테니까 아, 한번 열심히 안 해봐. 감사합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잘 될 거예요. 야, 그래도 야, 동네에 뭐 젊은 사람들 보라 수 있으니까 좋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도 듣고 홍보에도 도움을 주신다니 찾아온 보람이 있네요. 곧 새 아이의 아빠가 되는 병욱 씨. 농사만으로는 수입이 많지 않아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는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곤드레 가공품입니다. 나왔어.
뭐 하러 갔다 왔어? 아, 내 이거 경매장에 갔다가 죽을 한번 크게 써가지고 가격이 안 나와서 이제 건조를 시켜서 팔아보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건조해서 가져왔어.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좀 알려줘. 상태랑 맛이랑. 타겟층이? 타겟층은 젊은 층. 젊은 층이 뭐 이거 먹겠나 이거 본들이? 한 이틀만 먹어도 이게 화장실이 달라져. 아 그래?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젊은 층을 좀 공략을 해가지고. 주로 드시는 분 누구야? 어르신들이지.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걸 바뀌면 어떡해. 일반 시장에서도 이거 어르신들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먹는지 잘 모르지 않나? 몰라. 맞지. 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만드는 법도 유튜브나 이런 거 촬영해가지고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이거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 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아, 할 게 많네. 내가 또 입이 또 많이 늘었다 얘가. 그러니까 붙은 입이 많아. 그래서 그 입들에 좀 떠먹여 주려면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하는 게 열심히 해야 돼. 뭐 보고 맛이 어떤지 좀 알려줘. 알았어. 그리고 주변에 좀 홍보 좀 해줘. 알았어. 그래, 고마워. 넘어가. 연락하고. 다음에 봐. 뿅. 뿅.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선 병욱 씨. 한밤중에 뭘 하려는 걸까요? 목수일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런 기저귀 가리, 기저귀 교환대가 하나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만들어 보고 있어요. 원체 손재주가 좋은 병욱 씨. 눈썰미까지 좋아서 한두 번 본 건 뚝딱 잘 만들어냅니다. 집에 침대도 직접 만든 거고 아이들 장난감도 시간이 되면 만들어주곤 했는데요. 셋째에게는 뭔가 특별한 걸 선물하고 싶은가 봅니다. 안 자고 있었잖아. 아이고, 내 소리 때렸겠나. 소리가 좀 컸지. 젤리 저 기저귀 교환대 만들려고. 이거는 나무에 그림 그리는 거. 여기다가 꽃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그려줄래? 얼마큼 하면 되는데? 응? 이 정도? 손바닥만큼 정도? 생각보다 잘 안 나간다. 천천히 해야 돼.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긴 하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그리는 아내 은송 씨. 자기가 그린 거니까 젤리도 만족할 거야. 잘 안 그려져. 이대로 썰어줄게. 아내의 정성에 병욱 씨의 정성이 더해져 예쁜 꽃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어디다 붙일까? 손잡이처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 원래 여기 이렇게 옆에 가이드가 설 거거든. 근데 오늘은 가이드를 세우기 전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아, 미안성인 거야? 내가 자기 깊이 잠든 날 저녁에 만들게. 아, 손. 손인 게 다 뭐야. 예, 뭐, 나무 만지면 이래 된다. 뜯으면 다 뜯긴다. 가자, 자러 가자. 자기야, 만드느라 고생했어. 병욱 씨가 만들어준 이곳에서 방긋 웃는 젤리를 만나는 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며칠 뒤 다시 병욱 씨네를 찾았습니다. 오늘 병욱 씨 리턴은 밭이 아닌 주방이네요. 오랜만에 나가니까 좋네. 오늘 날씨도 되게 좋다. 응. 아빠가 운전할 거야? 응. 출산 때문에 친정으로 가기로 한 아내를 위해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저는 이거 타자.
가까이 있는데도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정선의 명소. 레일바이크를 타러 온 병욱 씨네 가족들. 가자. 저 밑에 좀 봐. 엄청 맛있다, 그지? 터널을 지나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선의 풍광들.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입니다. 신나지? 우와. 한바탕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했으니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죠. 곰둘레도 오니까 좋다, 그죠? 아니, 여기서 아빠 사진 찍어줄게. 엄마랑 같이 찍을까? 찍어, 잘 나와? 어, 잘 나와. 나들이를 위해서 솜씨를 부려본 병욱 씨. 그 마음을 아는지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어주네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 재밌었어? 간만에 나오니까 좋다. 이런 데 좀 자주 나오자. 오늘은 잘 팔아보고 아빠도 이제 좀 자주 오자. 아빠 좋다. 치고 잘까?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재훈이, 성훈이, 젤리 다 와서 놀자. 텐트 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3년.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농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있다. 이건 엄마 팔찌야. 마음에 든다고 해. 마음에 든다. 아니, 엊그제 생일이었다, 이거. 생일 선물이다. 엄마 팔찌 예뻐. 예뻐? 이거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